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하루 사이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전날보다 1조 3,476억 원 증가한 67조 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자금입니다. 예탁금이 67조 원을 넘어선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이던 지난달 9일 이후 38일 만입니다. 이번에 증가한 예탁금 가운데 60%는 삼성전자 배당금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주주들에게 정규 결산 배당과 특별 배당을 합쳐 총 13조 1,243억 원을 배당했으며 이 중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금 총액은 8천억 여원으로 추산됩니다. 오는 9월 말 100여 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바뀐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 안전성,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돼 결국 거래소 검증의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명 계좌를 현재 보유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이 모두 기준을 통과한다고 해도 9월 말 이후 살아남는 가상화폐 거래소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홈쇼핑이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인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 급증해 이를 제한할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TV 홈쇼핑협회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홈쇼핑 송출수수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순용 한국TV 홈쇼핑협회장은 송출수수료의 급등은 홈쇼핑업계의 판매수수료 인상을 촉발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 도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장은 과도한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중소기업들의 판매 수수료를 높여 방송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줄게 된다면서 플랫폼을 모든 기업에 개방해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위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항암제 후보물질 리보세라닉과 면역관물 억제제 캄렐리 주마블 병용 투여하는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다국가 임상 3상 시험은 중국에서는 캄렐리 주마블의 원 개발사인 항서제약이, 국내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주도합니다. HLB 생명과학은 이번 임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면 위암 1차 치료용으로 리보세라닉과 캄렐리 주마블 병용요법을 허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